뛰어난 실력과 수려한 외모로 사랑받는 찬미란 밴드 CM으로 지금은 안방 극장까지 접수하며 연기자로서도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팬들과 함께한 CM으로의 미니 콘서트나자 뜨거운 열기 속으로 출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CN블루였습니다. 오랜만에 팬들 앞에 다 같이 서는 무대라 그런지 살짝 긴장한 모습이죠. 뭔가 게릴라 무대 같은 느낌이라 굉장히 설레고요. 4명에서 오랜만에 무대 서는 것 같아서 떨리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CN블루가 무대로 등장하자 들리는 팬들의 함성 소리 정말 대단합니다. 드디어 파워풀한 사운드와 함께 신나는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이날 오랜만에 팬들이 반가운지 정영호 씨는 일일이 눈을 맞추며 최고의 팬 서비스를 보여줬는데요. 열정적인 무대로 공연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잠시 후 눈을 뺄 수 없는 최고의 공연으로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멋진 내남자 CN블루의 미니 콘서트 대성공! 연기면 연기요, 노래면 또 노래, 외모까지 다 갖춘 팔방미인 내남자 CN블루 모셨습니다. 와우! 네,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블루입니다. 자, 얼마 전 완벽한 템포 스킨커를 변신해 함께 광고 촬영을 한 CN블루. 후의 연기를 또 봤을 것 같아요. 네네. 조금 좀 입은 좀 어색했다. 종현이가 예. 그 윙크하는 윙크를 하는 신이 있었거든요. 윙크를 하는 신이요. 한쪽만 이렇게 깜빡이잖아요. 네. 양쪽 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 예. 저 정현 씨 윙크 못하는 모습 정말 매력적이네요. 네. 솔직히 우리 멤버 중에서는 팬 앞에만 서면 태도가 달라지는 멤버. 둘, 셋, 짜잔. 영호 씨가 두 표네요. 영호 형은 그러니까 저희 네 명끼리 있으면은 휘어잡는 약간. 네, 잡아요. 휘어잡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약간 좀 나쁜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 식이 아니라. 있었어요. 좀 뭔가 거대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영호 형이 유독 좀 팬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능청스럽게. 네. 네. 영호 씨 팬이 되게 날카롭게 된 분이 있어요. 이게 네. 좋은 기능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용화 씨 또 진정해요. 이 멤버 때문에, 이 멤버 잠버릇 때문에 벌써 있네요. 범인이 누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아, 잠을 잘 수가 없다. 정말 미치겠네요. 아, 정신 씨 문제가 많네요. 보니까 갑자기 신세 한탄을 막 자면서요. 정신이랑 예. 아우, 내가 막 그런 신세 한탄을 같이 자면 말동무가 되어주고 대답도 잘해줘요. 대답까지. 정신 씨, 정신 차려! 한편 CN블루는 정영호 씨를 시작으로 모든 멤버들이 연기자로 훌륭한 환경을 넓혀갔는데요. 안정적인 연기로 호평을 받은 정현 씨. 그리고 김남주 씨와의 화성적인 남매 연기를 보여주고 상박자인 민혁 씨까지. 김남주 씨하고 촬영을 하다 보면 뭐 무섭거나 첫인상과는 이런 점 좀 다르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래요? 정말 촬영장 내내 네. 대사도 많이 맞춰주시고. 뵙기 전에는 어땠나요, 이미지가? 솔직히 약간 좀 무서운 게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저희가 방송에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민혁, 네. 김남주 선배님 무서워. 무서워. 정답! 우리 용화 씨가 CN블루의 연기 조상님이거든요. 현재 연기 활동을 쉬고 계시죠? 예. 뭐 작품 하고 싶거나 그러지 않으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올해 또 앨범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작곡과 네. 음악적인 걸 먼저 좀 이룬 다음에 좀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음악을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팀들 중에 밀고 있는 유행어라든지 예전 유행어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아유야! 아유 잘했어! 지금까지 CN블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내 남자 사랑스러운 CN블루와의 즐거운 데이트였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요!